지금 당신은 어쩌면 5월 광주의 피를 마시고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무역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100여 명의 소속 의원들과 대통령 비서실 대부분을 대동해 참석했다. 이런 보수 정권의 파격적 행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며 진정성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영을 넘어 통합 메시지를 던진 칭찬받을 행위다라며 대다수 언론들은 지켜 세웠다. 과연 그럴까?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필요없어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부각시켰다. 그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며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선 안 된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독 자유라는 단어를 8번 사용했다. 그가 말한 자유란 무엇을 뜻할까? 그 해석은 이 보도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업가가 올린 하나의 글에서 유추할 수 있을 듯 싶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참석한 5.18 기념식이 어떤 의미일지, 왜 그는 유독 그 자리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광주도 이제 그만 오랜 아픔을 잊고 미래를 향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고 강조했는지 열린광TV가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심층 탐사 취재해 보았다.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념 만찬장에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생산한 와인 바소 2017년산이 공식 만찬주로 올랐다. 언론과 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양국의 오랜 두터운 동맹관계를 되새기는 자리인 만큼 미국을 대표하는 나파밸리 와인 중에서도 한국인이 만든 바소 와인을 골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정작 그 와인을 만든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한국인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를 않았다. 언론들 또한 의식적으로 해당 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외면했다. 한미정상회담 만찬주 바소는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만드는 레드와인으로 온다도로, 바소, 다나 등 레드와인 3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포도 농장의 실질적 소유주가 바로 전두환의 삼남인 전재만이란 사실이다. 표면상으로는 그 예장인인 전 동화원 회장 이희상 씨와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 오른 와인 가운데 하나인 미국산 나파밸리 와인 바소가 전두환의 와인이라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윤 대통령실은 도대체 왜 이 중차대한 한미정상회담에 하필 전두환의 와인을 만찬주로 내놓았던 것일까? 더군다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86년 미 상원의원 시절 전두환에게 한국의 많은 정치범이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된 데 우려를 전하며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출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에게 경고의 서한을 보냈던 사람인데 그 독재자 아들이 만든 와인을 마신 셈인 것이다.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다. 표면상 만찬주로 올라온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만든 바소로 전재만 회장인 이희상 전 동화원 회장이 운영하는 다나 에스테이트 작품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만찬주 선정과 관련해 바소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만찬주였으며 공식 만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라며 양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주류를 건배주의 만찬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MB 때가 가장 쿨했다란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런 MB가 2010년 G20 정상들에게 만찬주로 내놓은 전두환의 와인을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마시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재만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엄청난 크기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게 된 것일까? 과연
장인 이이상 회장의 돈으로 사들인 것일까? 이 와인 농장은 명목상 전두환의 사돈기업 동아원이 전액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와인 농장은 2005년경 와이너리 구입 당시부터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유입설이 파다했었다. 실제 전재만은 이곳에 상주하며 와이너리 소유주라고 새긴 명함을 사용하고 다녔다. 당시 동아원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전시 비자금이 투자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었다. 광주의 영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해버린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의 판결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며 현재까지 1121억 원이 환수됐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그가 2017년에 출간한 회고록에 죽어도 완납은 불가능한 추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가 빼돌린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였으며 광주에 피었다. 그가 사망함으로 끝내 나머지 추징금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추징금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당시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73억 5,500만 원 상당의 전두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두환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탓에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스스로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전두환 비자금 추징 의지 부족은 결국 2015년 11월 전두환 삼남 전재만의 소유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정부의 추징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와이너리는 당시 시가 1천억 원대로 알려졌었다. 당시 검찰은 확실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이 와이너리가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매입됐을 경우에는 추징금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2016년 전 씨의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 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진정을 통해 전 씨의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확인됐지만 당시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검찰은 전 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 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었다. 도대체 검찰 내 누가 어떤 세력이 전두환 비자금의 국가 환수를 막아섰던 것일까? 지난 대선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구타태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고 발언하며 파문을 일으켰었다. 문제가 커지고 여론이 좋지 못하자 그는 이틀 만에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곧이어 윤석열의 인스타그램에는 과일 사과와 관련된 게시물 두 건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또 다른 파문이 일었다. 바로 개사과 논란이다. 국민을 개나 고양이에 비유해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고 조롱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을 예찬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분은 군에서 조직관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자신도 검찰에서 조직관리를 해봤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과 떠오르는 이미지는 권력욕, 저돌성, 구태타, 보스기질, 충성심과 의리로 뭉친 부하들 등이다. 두 사람 간에 DNA의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권력이 군부의 총구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검찰의 수에서 나오는 시대다. 정치군인의 자리를 정치검사가 대신한 것이다. 보스에게는 신복 중에 신복 부하가 있기 마련이다. 전두환에게 장세동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여하튼
개사과 사진이 큰 파문을 빚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기획자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면 연출자는 누구일까? 여러가지 상황상 부인 김건희 씨란 관측이 무성했다. 김건희 씨는 윤 대통령의 전두환 찬양 발언을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다. 집권하면 전문가를 데려다 잘 쓰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일 뿐인데도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었을 것이다. 이순자 씨는 2017년 펴낸 자서전에서 남편 전두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강변했는데 그 심정이 묘하게 닮아있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미국 나파밸리의 1500 화이트롤 레인에 있는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를 찾아갔다. 광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와이너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그중 한 도시인 나파밸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매우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나파 카운티에 위치한 미국 포도 재배 지역이다. 그곳에 대부분 도로에서 확인 가능한 재배 농장이 아닌 도로를 따라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가야 비로소 보이는 다나 에스테이트는 특별한 간판도 보이지 않고 도로를 막아 나무 문으로 굳게 닫아놓고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의 일반적인 와이너리는 대부분 공개 형태이고 누구나 방문을 환영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라면 다나 와이너리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프라이빗하게 빗장을 걸어놓은 모습이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필입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와이너리 농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 나파밸리라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바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면서 포도주가 만찬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세 개의 종류의 포도주 중에서 한 가지의 포도주로 알려졌던 미국에 있는 나파밸리라는 지역의 다나 에스테이트라는 농장에서 생산했던 하나의 포도주, 바소라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만들었다는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 있는 그 포도주가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포도주의 소유주가 전 이희상이라는 동아원의 회장과 전두환 씨의 삼남으로 알려져 있는 전재만 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광활한 그 곳에 이렇게 와이너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저 언덕도 보시면은 전부 다 와이너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는 동안에 도로를 쭉 따라서 왔는데 너무나 넓어서요. 어디서부터 이 농장이 시작이 되고 어디로 끝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모든 농장의 소유주가 다 이들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아무튼 꽤 넓은 그 지역을 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입구는 문이 닫혀 있어 갖고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는 되게 프라이빗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오픈을 하고 미리 예약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1인당 약 200불이죠. 우리 돈은 한 20만 돈 됩니다.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서 농장을 구경할 수 있도록 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얘기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굉장히 뜨겁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인이 생산하기에는 되게 좋은 지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G20 정상회담 당시에도 요 포도주가 만찬주로 사용이 된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때도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무엇보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만찬주가 사용된 것은 5.18이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5.18 42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하고 자신의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다 대동해서 5.18 그 기념식장에 참석을 해서 마치 그 보수 정당이 5.18을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위로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재수처가 아니었겠느냐는 말이 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만찬주를 선택한 곳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인들이 이 바소라는 브랜드가 전재만 씨 소유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요. 실제로 2013년도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검찰에서 이 와이너리, 그러니까 이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이곳에 비자금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보를 그들이 받고 수사를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당시 윤석열 검사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만찬주에 이곳에서 생산하는 포도주를 만찬주로 내놨을지 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 한국에 있는 뭐 김대중,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붕괴하면서 탄원서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미국 상원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전력이 있는 미국 대통령을 속이고 만약에 이러한 그 만찬주를 내놨다고 한다는 것은 되게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광TV 취재팀은 입구의 안내 응답기를 통해 입장을 문의했다. 다나 측 관계자는 보통 하루에 세 팀 내외로 받으며 당분간은 입장 예약이 모두 찼다고 하였다. 입장은 1인당 200불이며 안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와인을 테이스팅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나 측 사람을 통해 와인의 저장과 제조 공정 일부를 관람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열린광TV 취재팀은 내부로 진입할 수는 없었지만 예약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던 사람의 영상을 통해 럭셔리하게 만들어진 다나 에스테이트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팀은 나파밸리 메인스트리트로 나와 현지 미국인들과 다나 에스테이트에 관해 직접 인터뷰를 시도했다. We are Coldwell Banker, brokers of the valley, and that's strictly real estate. I'll bet you, because it's not popping up, that there was a non-disclosure on it, saying that no one can know who bought it. On the tax records, it will show they make up a fake? A kind of a fake name that they put on there. I mean, it's a real corporation, but it's not one that's in operation. You mean it's paper company? It's a legal name. We call it ghost company. That's what it is. Exactly. It's from, you know, another country. Unpleasant, whatever. It's better not to be seen. Right. Exactly. Perfect. Exactly. I just haven't heard of this one. I'm familiar with Whitehall Lane. I don't know that I've even seen it. Yeah, they don't even have name out. So really? They don't want to be seen. That's why I haven't heard of them. Yeah, that's really weird. It is weird. 두 번째 부동산 에이전트의 인터뷰이다. He Korean bought the land. He built the winery. Yeah. The original the Korea started as a Dana estate. Oh, so you've been there? I mean, I live in Napa Valley for 50 years. And I already had a bottle of wine and I tasted the wine. It's very good. Some vintages are $1,500 a bottle, $1,495 a bottle. They started. They built the winery. Why? 그러니까 architect 하여해서. Architect is one of the best in San Lina, this town, called Howard Beckon. He's one of the famous architects. He designed the building. No, this is not $350 million. Shinsegae bought the Schaefer Vineyard. Yeah, there was over the Shinsegae is a very recent purchase. Yeah, $350 million. It comes with the 300 acres to go with it. It's well. I mean, I live in Napa Valley. I drink wine every day. It's a small town. Like San Lina, we have about 5,000 population. Very small town. 열린광TV 취재팀은 현지 부동산과의 인터뷰 중에 또 다른 한국인이 나파밸리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와이너리 빅딜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다. 신세계그룹이 미국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세이퍼 비니아드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 2월 16일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신세계 프라버티가 미국의 100% 자회사 스타필드 프라퍼티스를 통해 이 와이너리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가 인수한 이 와이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급 와이너리로 약 60만 평이다. 와인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세계 L&B와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해 이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신세계의 세이퍼 피니아드 베이프가는 약 2,996원으로 평당 50만원에 구매했다고 조중동 등을 통해 언론에 알렸다. 이번 거래는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했고 업계에서는 소문난 와인 애호가인 정 부회장이 와이너리 매입을 시작으로 신세계의 와인 사업을 더 키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이곳 세이퍼 빈야드도 찾아가 봤다. 지금 저는 요 나파밸리의 그 전재만 씨의 농장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농장은 전재만 씨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최근에 신세계의 정용진 씨가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농장입니다. 대략 3억 5천만 불이라고 하니까요. 한국 돈으로는 약 4천억 정도 되네요. 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한 곳인데요. 왜 해필 정용진 씨가 이곳에 이러한 큰 농장을 샀을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이제 와인 관련된 그런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멸공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정용진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멸치와 콩을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그런 장면을 이마트에 가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 만찬장에 바이든과의 만찬장에 전재만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농장의 와인 바소를 내놓은 것과 이 정용진 회장이 최근에 구매를 한 같은 지역에 이 농장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약간의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면 저 열린공감TV가 한번 추적을 해서 제대로 한번 탐사 보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바로 여기가 그 정용진 씨가 구입을 했던 나파밸리에 있는 제일 큰 농장인 쉐퍼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중앙일보와 조선비즈가 아마 이 농장 관련된 그 보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조선비즈에서 특종으로 단독 뉴스를 냈었고 약 2억 5천만 불이라고 보도를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1억 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1000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건데 또 금액이 다른 이유도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농장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언론에 나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매입한 세이퍼 빈야드의 구매 가격은 약 2억 5천만 달러였다. 하지만 현지에서 취재팀이 부동산에서 들은 가격은 1000억 이상 차이가 난 3억 5천만 달러였다.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큰 거래가 성사되려면 여러 인맥을 동원해 가격을 흥정하거나 적정 매물을 찾는다고 한다. 이곳 나파밸리에 이미 한국인 전재만이 운영하는 다나 에스테이트를 정용진 부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것은 이미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생산되는 포도주가 한국 신세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한국신세계 매장에서 해당 제품들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표면상 다나 에스테이트의 주인으로 알려진 전재만의 장인인 이상 회장은 서울 강남에 2005년 와인빌딩 포도플라자를 세우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 와인을 테마로 만든 최고급 와인바를 같은 해인 2005년 뱅가를 청담동에 오픈하기도 했다. 뱅가는 정재계 사람들의 친목을 위한 사교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 회장은 1997년 와인 전문 유통사인 나라식품을 설립하고 2011년 나라셀러로 회사 이름을 변경한 후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수입했다. 이 회장이 수입 유통한 와인 중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매입했다고 밝힌 세이퍼 와이너리 제품은 2000년 초부터 한국에 수입해 판매했는데
이것으로 봐서 정영진 부회장의 세이퍼 와이너리 매입에 전재만 이상 회장의 나나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과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열린공감TV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방송된 단독 3부토건 비긴즈 조남욱 일가가 강남 역삼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부지에 세운 센터필드 관련 그들의 카르텔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시가 3-4조에 달하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VSL 코리아라는 기업이 고작 6,900억 원에 매수한 이유와 이 과정의 노골적인 부지 가격 하락을 위한 작업 흔적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도했으며 VSL 코리아의 이사가 조남욱 회장의 외손자이고 VSL의 70% 지분을 가진 구담 홀딩스는 조 회장의 아들들이 가진 회사였다는 충격적 보도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분은 LG 마사이 윤관의 BRV가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부지에는 시가 10조 원이 좋게 넘는 센터필드가 들어서 있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이곳에서 조선 팰리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조남욱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올 1월 초 자신의 SNS에 올린 해시태그에 멸공이라고 적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국민의힘은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입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숙취 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며 정 부회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조 전 장관의 포스팅을 캡처해 올리며 리스펙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문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마트에서 장보는 사진과 함께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뿐만 아니다. 최근 열린공감TV가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제보자로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형 진민정 씨의 이른바 고위관료 및 정관계 자녀들의 황제 스펙 쌓기 불법 의혹에 대한 보도에서 자녀 연루 의혹을 언급한 바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공산당의 시도요라는 말이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멸공, 자유라고 말했다.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다.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어렵게 과거 전재만이 실질 소유하고 있는 미국 라파밸리 다나 에스테이트에 대해 매각을 추진했던 한 자산운용사 직원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와의 일문일답을 들어보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보자께서는 과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라는 도시에 있는 다나 에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 매각을 추진했던 자산운용사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의 매각 펀드로 매입하는 것을 TF 실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매각 예산 금액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어있고요. 당시에 그 국내 유수의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을 상대로 해서 그 펀드에 투자하는 물량을 차지했습니다. 아, 네. 그 다나 에스테이트는 공식적으로는 전두환의 삼남인 전재만 씨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 회장의 동화원 소유로 되어 있지만은 그 현지에서는 재만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소유주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매각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의상으로는 그 동화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자기판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고 대표님으로부터 당시에 그 매입 추진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을 때도 전두환 씨 와이너리에 대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이
자산을 매입하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시에 그 다나 에스테이트의 전재만 씨가 뭐 생뚱맞게 상무로 발령받아서 그 먼 나라 미국까지 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당시에는 전두환 씨 비자금으로 다나 에스테이트 관련된 뭐 매입을 했었다는 소문도 들었고 저 역시 그렇게 파악했었고 소유관계를 파악하면서 상당히 많은 손해자는 점이 드러났었고요. 당시에 매입을 저희 펀드는 자산용사에서 펀드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었지만은 그 캐피탈 프로바이더, 즉 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한테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의 우수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매입을 진행하는 그 캐피탈 유저인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도 신뢰하고 있는 방어공항원에다가 매각을 하게 하는 그 펀드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당시에 자산운용사의 와이너리를 통한 수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막판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같이 출전까지 가겠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출전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회사도 역시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한간의 소문이 전두환의 비자금이라는 차명 투자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매각이 추진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기금들이나 이제 그 보험사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회사가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H 손보사의 운영은 상당한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전직 대통령의 참여수요한 와이너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에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혹시 당시에 전재만 씨는 왜 다나 에스테이트를 매각하려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가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안 좋은 사이였다고도 소문이 났었고 역시 동아원의 이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어려웠던 상황이고 장인인 동아원과 사위인 전재관 간의 어떤 남북적인 합의를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하지 않았나 그런 게 저희 담당 심리자들로 저희 판단했습니다. 혹시 그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나 에스테이트 그 나파메디 투자 다나 에스테이트 와이너리를 다른 분과 같이 그 직원과 같이 방문했었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와이너리를 둘러보고 그냥 그 재무적인 실세라든지 법률적인 실세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근에 캐피탈 프로바이더인 연기금이나 보험사들로 하여서 투자할 수 있는 데 불이 없게끔 듀테일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실질적인 수행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그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상황으로 투자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전 동화원 회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 회장이 과거 2015년경에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부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분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2018년에 가서야 흐지부지 집행유예로 싱겁게 끝나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담당 수사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담당 수사검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찬호 검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그 유명한 그 야구선수인 박찬호랑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유난히 기억이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 박찬호 검사요. 그 박찬호 검사는 한국에서 현재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현재 광주지검장이고요. 과거에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 수사 등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일선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왜 검찰이 이상 회장 사건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만큼 죄를 제대로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녹음을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 회장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충청남도 논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논산 여상이라는 학교를 그 선친인 이용구 회장님께서 선대 회장께서 설립을 하셔서 아, 그 운산그룹 회장이죠? 네, 운산그룹 회장이죠. 그렇군요. 설립해서 이제 여상을 설립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은 공헌을 했던 걸로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도 논산에다가 경성고무 대리점을 열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충남 논산 부여 공주 경제인 사회지도층 모임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모임에 혹시 충남 부여 출신인 삼부토고원의 조남욱 회장 그리고 이상 회장과 동향인 충남 논산 출신의 윤기준 교수 등과 친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충청도 출신의 유력 기업인들끼리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어떤 서로 삼부삼조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특정한 이제 그 상고인 이제 강경상고 출신이 금융권에서 상당히 마피아 형태를 띄고 이제 서로 밀고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게 현재 한화은행의 그 함회장 같은 경우도 강경상고 출신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충청남도 출신 기업인들끼리 보였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윤기준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누군지는 아시죠? 뭐 언론에서 많이 봤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부친 아닙니까? 네. 자 그럼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삼부통원 조남우 회장의 일가, 즉 이세들과 LG 마사이 윤관 그리고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 씨 등이 삼부통원의 소유였던 과거의 역삼동 사건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세운 조선 팰리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씨가 일정 부분 관여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 전 개인적으로 거기 한길타워에 있는 법무법인을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었고요. 네네. 지금도 이제 그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정용진 씨가 거기 호텔 그 삼부통원 자리에 새로운 그 호텔을 지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는 들었고요. 네네. 네, 뭐 조선 팰리스에서 살고 있다는 건 그렇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아, 그 김건희 씨가 일정 부분 관여되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뭐 제가 알 건 없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2, 3년 전에 미국에 자주 갔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십니까? 제가 더 아는 게 없고요. 그거는 뭐 인터뷰를 제가 뭐 알지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인터뷰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 인터뷰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되었다. 그는 재계 인사들과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다. 그는 인증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자유, 자유, 자유라고 적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를 35번 언급하기도 했다. 그 자유라는 단어를 지난 5.18 기념식장에서 또다시 8번 사용했다. 5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대체불가 토큰이 등장했다.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에 지난 3일 김건희 씨를 캐릭터화한 NFT가 공개됐다. 김건희 씨의 NFT는 1.25 이더리움에 낙찰됐다. 곰즈클럽은 김건희 씨에 이어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을 형상화한 NFT도 출시했다. 한편 NFT는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 가상재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소유자의 권한과 독점권을 명확히 하는 기술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김건희 씨 캐릭터가 팔린 오픈씨에서만 지난 1월에만 거래 금액이 7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열린고함TV 취재팀에 제보한 제보자에 의하면 2, 3년 전 선글라스를 짙게 쓴 한 중년의 한국인 성형 미인을 미국 라파밸리에서 아주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식사를 할 수 있는 매우 프라이빗한 식당에서 서너 차례 목격했다고 한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영진 신사계 부회장이 나파밸리의 세이퍼 비냐드의 뒤를 타진하던 시기와 겹치고 실제 현지에서 취재팀이 확인한 최종 거래 금액과 한국 언론에 보도된 금액과 천억 이상 차이 나는 것 또한 이상하게 보인다. 취재팀이 현지 나파밸리 시청을 방문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 거래가 최종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등기부 등본에 해당하는 세이퍼 비냐드의 소유권 이전 2022년 기록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거래 성사 완료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직 몇 가지 해결할 부분이 남아있는 듯 보인다. 문제는 열린고함TV 취재팀이 직접 전 동아원 이이상 회장과 전재만의 상호 지분에 따른 이이상 회장 소유로 국내 언론에 알려진 한미정상회담의 만찬주로 나온 미국 라파밸리 와이너리 나나 에스테이트의 진짜 소유주이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나 에스테이트의 소유주는 모두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푼 한미정상회담 만찬주는 광주에 피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 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